안녕하세요. This is 수스키리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저에게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020년 2월, 나는 33살이 되었고 약 4년 동안 일본 회사 생활을 마치고 일본에서 만난 미국인 남자친구와 미국으로 떠났다. 나는 그 당시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고 앞으로의 나의 인생이 너무 설레었다. 일본에서 회사를 다녔을 때 내가 발령받았던 그 부서에서 나는 최초의 한국인이었다. 중국인 상사라는 여자는 지독히도 나를 싫어했다. 그 상사가 출근할 때면 우리 부서 사람들은 나에게 인사조차 눈길조차 주지 않는 지독한 왕따를 견뎌야 했다. 내 앞에서는 항상 중국어로 말했으며 단체톡에도 부서 회식에도 나는 한 번도 초대받아 본 적이 없었다. 그래도 나는 괜찮았다. 그 상사가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모두가 나와 친하게 지내주었으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았다. 나에게 버틸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국에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주 5일만 참으면 나에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일본인 친구들과 신주쿠를 휩쓸고 다녔으며 아마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미친 듯이 술을 마시고 클럽을 가면서 정말 화려한 30대를 보냈었다. 33살, 회사를 그만두고 2월 달에 세계 여행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남자친구와 미국으로 떠났다. 나는 계획들이 너무 많았다. 일본인 친구가 8월 달에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으니 그녀를 기다리며 세계 여행 계획을 짜고 있었다. 1년 후 세계 여행이 끝나고 나는 어떻게 변해 있을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모든 것이 미지의 세계였고 심장이 두근거릴 만큼 설레었다. 그렇게 나는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2021년 4월, 엄마가 췌장암 사기라는 말을 듣고 나는 바로 귀국을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다. 앞으로 내가 겪어야 하는 그 수많은 일에 대해서. 2주 자가격리를 마치고 나는 엄마와 손을 잡고 삼성 서울병원으로 향했다. 사랑하는 엄마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엄마를 포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엄마를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 삼성병원으로 항암을 받으러 갔다. 아빠는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엄마의 아침밥을 준비했으며 나는 엄마를 데리고 2시간 반 SRT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엄마는 피검사를 받고 교수와 면담을 하고 항암을 했다. 엄마를 데리고 다시 목포로 2시간 반 기차를 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역에서 병원에서 기다렸는지 모른다. 나는 처음으로 책임감이 무엇인지를 느꼈다. 한 사람의 목숨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 그 막중한 임무에 나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게 너무 무서웠다. 내가 아니었다면 엄마는 더 괜찮았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다. 엄마의 병은 나를 한없이 작게 만들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사치처럼 느껴졌고 가지고 싶었던 물건들이 필요 없게 되었으며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생명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다. 나는 한여름 7월 달에 맥도날드 알바를 시작했다. 10분만 서 있어도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힘든 그릴 일을 군말 없이 했다. 왠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가만히
엄마의 항암을 기다리는 것보다 땀에 흠뻑 젖어 힘들게 움직이는 맥도날드 알바가 나를 위로해 주는 것만 같았다. 거기에 있으면 엄마가 아픈 게 생각나지 않았다. 빨리빨리 햄버거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현실 도피를 할수 있는 은신처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내 남자친구가 나를 위해 한국에 오겠다고 했다. 나는 드디어 나에게도 숨을 쉴수 있는 구멍이 생겨서 정말 기뻤다. 나는 정말 누군가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줄 사람이 필요했다. 엄마 앞에서는 울수 없으니까 내가 울면 내 옆에서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정말 필요했다. 나는 급히 남자친구와 살월 200에 32만원 9평 원룸을 구했다. 1년 동안 여기에 살면서 우리는 서로를 더잘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내 남자친구는 나를 위해 기꺼이 한국에 몇 번이고 와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2021년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다. 그동안 나는 항암제 이름들, 수많은 약들, 몸속의 장기들을 달달 외우고 있었다. 내가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상들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제 삼성 서울병원 안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눈에 헌했으며, 내 눈에는 요양병원들, 그리고 모자를 푹 눌러쓴 암 환자들밖에 보이지 않았다. 우리 가족이 평생 빚더미에 앉아도 좋으니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엄마를 살릴 수 있는 약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돈으로 절대 살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2021년 1월 중순, 아침 6시, 아빠는 어김없이 엄마의 밥을 차렸고,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삼성병원으로 향했다. 담당 교수는 오늘 엄마가 항암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으며, 엄마는 그렇게 입원을 하게 되었다. 엄마는 수많은 검사와 시술을 받았으며 점점 거동을 할수 없게 되었다. 췌장암으로 고통이 너무 심해져 30분 간격으로 간호사를 불러야만 했다.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는 너무 혹독했으며 엄마에겐 너무 가혹한 일이었다. 그래도 우리는 하루하루 행복했으며 즐거웠다고 말하고 싶다. 엄마가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 나는 엄마와 함께 구급차를 타고 목포로 내려왔다. 그렇게 불꽃처럼 화려하게 엄마는 내 곁을 떠났다. 남겨진 우리 셋은 두달 동안 남은 일 처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나는 처음으로 인감 도장을 만들었으며 보험회사, 동사무소, 은행 곳곳을 다녔다. 1년 동안 남편은 총 3번 한국을 왔으며 한달반 자가격리를 했고 항상 내 곁에 있어 주었다. 이제 내 남편과 나는 우리만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야 한다. 나는 태어나서 단한 번도 미국에서 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영어라면 치를 떨던 내가, 미국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이었던 내가, 인생은 정말 한치 앞을 알수 없다는 걸 느꼈다. 이제 나는 미국으로 가서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한다.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 나의 34살. 또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항상 그랬듯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제 정말 괜찮다.